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박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라사랑 과학사랑 봉사동아리가 저소득 보훈가족을 위해 써달라며 대전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에 백미 50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후원된 백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보훈가족 5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나라사랑 과학사랑 봉사동아리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후원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대학교 CRC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충남 금산군을 찾아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50여 명으로 구성된 CRC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100명이 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검사를 통해 건강 나눔 실천에 앞장섰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충남서천군 장항읍이 총림 산림욕장에서 여름휴가철을 마무리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50여 명의 주민들은 산림욕장과 해변 곳곳을 살피며 여름휴가 기간 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구슬땀에 흘렸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